국내 최대 매실 생산지인 광양시는 요즘 매실 출하 작업으로 분주한데요. 다양한 판촉 활동에도 나설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영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최대 매실 생산지인 광양 지역에서는 요즘 매실 출하 작업이 한창입니다. 광양 지역에서는 지난달 24일 광양 동부농협에서 첫 출하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매실 수매 출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청매실 가격은 지난해와 비슷한 1kg에 평균 4,300원 선에 거래돼 서울 지역 농수산물 시장 등으로 출하되고 있으며 청매실은 오는 10일까지, 홍매실은 7월 3일까지 수매가 실시됩니다. 특히 올해는 생육기에 재해가 없어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37% 증가한 8,000톤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재배 면적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어 가격 전망도 밝습니다. 우리 광양 지역은 토질이 좋고 일조량이 많아서 광양 매실에는 구연산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부터 대한민국 소비자 신뢰 브랜드 대상에 6년 연속으로 대상을 수상할 만큼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매실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직거래 농가에 매실 신선도 유지가 가능한 포장제도 지원해 생산 농가 복지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매실 농가에 안정적인 매실 판매를 위해 TV 홈쇼핑과 온라인 판매 지원 등 다양한 판촉 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춘입니다.